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에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는 총 9개 동으로 되어 있고 889세대 17층에서 4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1.5대, 평수는 110제곱미터에서 172제곱미터까지, 평형으로는 33평형, 38평형, 39평형, 51평형, 52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의 최고가는 2021년 7월에 10억 3천까지 나갔었습니다. 여기가 워터프런트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선호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10억 3천까지 나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23년 3월달 실거래가는 6억 3천에 8층, 6억 4,700에 3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3월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7천에서 8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역으로 보면 인천 지하철 1호선 현재 종착역이죠.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약 1.5km로 한 도보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앞쪽에는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아직 건물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업무용 지구가 있어서 업무용 빌딩들이 들어올 그런 자리이며, 또한 송도 랜드마크 시티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랜드마크 업무용 빌딩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럼 단지를 한번 산책하면서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 지금 단지를 걷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는 이제 또 그러한 휴게 공간이 있네요. 예, 벤치가 있고 그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가 조금 특이합니다. 용 모양인가요? 말 모양인가요? 특이한 그런 놀이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벤치가 있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벤치가 있고, 또 이쪽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계단 같이 보이네요. 계단이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그런 이제 벤치가 있는 그런 휴게 공간이 있고, 아파트가 지금 올려다 보니까 아파트도 멋지게 지금 최고층이 43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굉장히 올려다 봐도 아파트가 멋지고, 중앙 광장을 넓게 확보를 해서 중앙 광장도 시원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제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많이 있고요. 이쪽에 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무슨 정원 컨셉이군요. 정원입니다. 정원. 이쪽에도 쉴 수 있는 벤치가 있고요. 장미 터널 같습니다. 장미 터널. 장미가 자라서 이제 올라가면 장미 터널이군요. 장미 터널. 그런 정원이고요. 이쪽에도 휴게 공간이 또 있고요.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이 이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맨스 가든이군요. 이쪽이 로맨스 가든입니다. 그래서 장미 터널도 있고 벤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옆에 이제 갈대도 있고 기념 촬영할 수 있는 조형물도 있고요. 네, 멋진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굉장히 큰 넓은 잔디 광장이 있네요. 여기 또 넓은 잔디 광장은 또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넓은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광장이 있고 중앙에는 또 조형물이 있고요. 이곳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에는
공 같은 것도 있고요. 멋진 그 광장인데요. 무슨 광장인지, 무슨 광장인지는 모르겠네요. 옆에는 이제 그 시냇물이 또 흐르고 분수가 나오는, 예, 그런 곳 같습니다. 예, 여기 아주 단지가 아주 알차게 잘 되어 있네요. 이쪽에 이제 분수가 나오고 물이 흐르고 징검다리가 있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또 휴게 공간이 나오고요. 예,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또 어린이 놀이터가 또 보이네요. 여기는 어린이 물놀이장이군요. 어린이 물놀이장. 여름철 되면 또 물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물이 차면, 예, 바구니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물놀이장 놀이터입니다. 예, 옥토넛입니까?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휴게 시설이 있고 그 앞에 넓은 잔디 광장도 있고 그래서 잔디 광장에서는 뭐 주민들이 음악회라든가 뭐 이런 거 열릴 때 이쪽에 나와서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 광장 같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 힐스테이트 레이크는 송도 1차, 2차, 3차, 3차하고 4차는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그래서 나란히 지금 서가지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사형제로 그렇게 지금 아파트들이 나란히 지금 사형제가 서 있는 그런 곳인데 2차 아파트도 상당히 좀 어린이 놀이터도 많고 독특한 그런 시설물이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이쪽에 또 있고요. 이쪽에는 약간 이제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군요. 미끄럼틀도 좀 나지막하고, 네,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놀이터네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린 그런 부모님들은 여기 살면은 아이들과 함께 이쪽에서 놀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파트 같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도 상당히 넓죠. 총 9개 동으로 되어 있고 단지도 시원시원하고 넓으면서, 예, 넓으면서 이제 그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도 많고, 이쪽은 레이크 2차 어린이집이군요. 여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요. 지금 저 건너편은 이제 그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 건너편이죠. 그래서 아트센터 인천도 보이고 있고요. 아트웬 프로지오 주상복합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레이크, 그러니까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 건너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밤이 되면 또 저기 조명이 또 이쁘게 들어와가지고 이쪽에서 조망권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조방을 가진 그런 멋진 아파트입니다. 이쪽 앞길이고요. 앞길이고, 그 지금 옆쪽에는 이제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군요. 그 앞쪽에는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지금 있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지금 있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예, 바로 보이는 곳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 아파트 공사하는 모습이고요. 이쪽은 이제 거의 이제 그 힐스테이트 레이크, 예, 마지막에 오니까 이쪽에는 또 무슨 시설이 있나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인가요? 아니면 경로당인가요?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화센터가 있고요. 문화센터, 컬처라운지 문화센터가 있고요. 저 옆쪽에도 또 어떤 또 시설이 있는 거 보면 상가가 있고요. 이쪽에 또 단지 내 상가가 있네요. 예, 단지 내 상가가 2층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편의점도 있고 그런 시설물이,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 단지를 구경하면서 단지의 그 멋진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예,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